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4남매 하늘이의 편지에 유난히 진심이 묻어납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인사도 잘할게요. 저가 뛰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게요. SBS에서 왔습니다. 아랫집 윗집 사이에 편지가 오가며 달라진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엄청 많네요. 많아요 좀. 우애집 애들 와 있고. 아하. 하늘이네 윗집. 1010호의 꼬마 숙녀. 예전엔 얼굴조차 몰랐다고 하는데요. 어느새 딸의 놀이친구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좀 이제 되고 예. 좀 약간 좀 감격하고 뭉클한 아유 그렇죠. 편지를 받고 난 후 조금은 소음이 참을만하다는 아랫집 아주머니. 층간소음 민원의 70%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요. 편지를 쓰면서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놀이에 정신이 팔려 뛰어놀다가도 아랫집 아주머니 얼굴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습관이 됐어요. 불가피하게 이제 뭐 이렇게 놀이를 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 두꺼운 장판이나 이불을 깔고 그 위에서 놀게 한다든가. 245건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11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정도 줄었죠. 층간소음 갈등이 불미스러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요즘 편지 한 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손편지처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서로 간의 벽을 허물지는 않을까요? 아 참 보기 좋네요. 네. 네,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층간소음에 관련된 법적인 규제가 또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뭐 법적인 내용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편지 한 장으로 또 편지를 좋네요. 쓰는 아이들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한다면 이 층간소음 문제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훨씬 좋죠. 예.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네네. 우리 아이들한테 한 수 배웠네요. 아주 훈훈해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 저희가 배우 이두희 씨의 필리핀 야생 체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자연산 장어를 잡아서 아주 맛있게 그랬었죠. 조리해 드셨고요. 오늘은 무슨 괴물을 잡으러 바다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어떤 괴물을 잡는 건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사냥 소식이 좀 많은데요. 최고의 사냥꾼을 오늘 잡으러 다니시는 김동성 씨.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분을 보면은요. 예.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오금이 저릿해지는데요. 그래요? 아파트 10층 높이에 올라가셔서 바로 예. 이것을 따십니다. 오, 예.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잣. 자, 어떻게 아셨죠? 진짜요? 저 활주로인 줄 알았어요. 큰 솔방울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네. 잣입니다. 예. 네, 잣인데요. 한 번에 맞추시니까 예. 당황스럽네요. 네. 근데 주시지 네. 좀. 이 잣을 따는데 무슨 일이구나. 이 잣을 따는데 무슨 사냥이냐 이렇게 예. 말씀하시겠지만 예. 백문의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잣 따러 가셨군요. 잣다는 게 사냥이 될까요? 하늘을 찌르듯 빽빽하고 고고하게 치솟은 잣나무들. 예. 그곳을 장대와 맨몸 하나로 누비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뎌 1년 중 단 한 달만 허락되는 잣수와 사냥꾼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 있는 꼭대기로 오릅니다. 아. 잣을 얻기 위한 위험천만한 사냥. 어머. 지금 시작합니다. 오, 굉장히 높이 올라가셨어요. 사람이... 거의 와호장룡인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 경치 좋네요. 그를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 최대의 잣 생산지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오. 사냥꾼님! 사냥꾼님! 험한 산세를 헤쳐가며 애타게 사냥꾼을 찾던 그때 찾았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그의 뒷모습. 저희 드디어 만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만나볼 사냥꾼님 맞으시죠? 어디요? 이 나무 옆에 저기 지금 흔들린 나무. 예, 예 흔들리는 나무. 나무는 분명 흔들리고 있는데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냥꾼님! 목소리 저기 들려요. 목소리. 아니 목소리만 들려요. 네, 나무 가지 때문에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이 내려올 동안 얌전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나무 위만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잣송이였는데요. 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겠어요. 그럼 이제 사냥꾼이 내려올 차례인가 했는데 왜 장대 먼저 내려오나 거냐고요. 그때 나무를 성큼성큼 내려오는 그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기 왜 맨손으로 올라가세요? 와, 저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력 35년의 베테랑 잣 사냥꾼 송현성 씨. 나무 올라가셔서 좀 15년이나 되셨어요.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네. 주위에 둘러보면 가지가 없는 나무가 많거든요. 오, 그렇네요. 네. 네. 그런 나무를 올라갈 때는 이 사과를이라고